이번에 살펴볼 예제는 워터마크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활코딩이라는 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 텍스트는 요 뒤에 있는 하얀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된 텍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original.png라는 파일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파일에다가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위에다 찍어서 워터마크를 요렇게, 워터마크 효과를 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이미지를 조합해서 세 번째 이미지를 PHP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이미지는 text.png, original.png 요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디렉토리에 여기 origin.png 그리고 text.png 요렇게 미리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watermark.png라는 파일에서 저는 작업을 할 거고요. watermark.png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파일,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조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이번 동영상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 이미지 처리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순서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create from png, 이거 우리가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미지, 요거는 text.png는 요거는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 그죠? original.png는 아까 보셨던 그 사막 사진, 그것을 stamp라는 변수와 im이라는 변수의 각각 식별자로서 담아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margin right, margin botto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요게 사막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여기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예. 이 테두리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요 화면, 이 사막사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만큼의 간격이 10픽셀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간격도 10픽셀이었으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요만큼이 10, 요만큼도 10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이미지 SX 스탬프, 즉 요 생활코딩이라는 요것의 크기를 $SX 그리고 $SY에다가 담았네요. 그쵸?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컬러, 이 이미지 컬러라고 하는 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뭘 봤냐면 destination을 봤습니다. destination은 목적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tamp라는 것은 소스를 봤습니다. 자, destination source, 즉 여기 있는 요 이미지 있죠? 요 캔버스. 요 캔버스가 일종의 목적지고 누가 이 캔버스에 그려지냐면 요 생활코딩이란 텍스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요 생활코딩이란 텍스트를 소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요 용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destination source라는 거. 요거는 PHP 매뉴얼에 여기 있는 요 변수의 이름을 destination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즉, 첫 번째에는 예, 복제될. 자, 이미지 카피라는 건 이미지를 복사할 건데 어디다 복사할 거냐면 기존의 이미지 위에다가 복사를 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 두 번째 인자는 복사할 이미지에 대한 식별자가 온다 라는 이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요만큼의 구간은 여기엔 뭐가 들어오냐면 복제할 이미지의
아니죠. 복제할 이미지가 이 캔버스 상에서 즉, 이 im이라는 이 변수가 식별하는 original.png라는 저 이미지 상에서 위치할 x좌표 그래서 요거를 destination 자 제가 첫 번째를 destination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뭐냐면 요만큼은 자 dest의 y좌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 자리 여기 있는 요거 세 자리인가요? 네 자리죠? 예, 자, 좀 깔끔하게 지웠어요. 자, 요만큼 요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거는 자, 생활 코딩이라는 요 텍스트를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 텍스트에 이 텍스트 즉, 이 이미지를 어떤 구간을 사용할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요만큼의 구간을 쓸 수도 있어요. 요만큼만 쪼개서 여기 있는 original.png에다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요 이미지 전체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미지의 시작점의 x축 여기는 y축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끝점의 x축 끝이라고 써야겠나요? 여기는 끝점의 y축 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0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0,0은 x0, y0 그리고 이 끝점의 이미지 sx 스탬프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자, text.png, 즉 여기 있는 요 생활 코딩의 요 이미지, 이 이미지의 폭이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은 여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은 예, 요 이미지의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빨간 점은 1로 이동을 해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0,0부터 요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의 과 높이만큼의 xy 좌표 사이에 있는 이만큼을 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한번 바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게 어떤 뜻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를 카피하면 자, 여기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 original.png에다가 스탬프 즉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그 위치죠. 위치에 대한 부분이고 복사한 다음에 헤더가 등장을 하죠. 예. 그리고 컨텐츠 타입을 이미지 png 즉 png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겠다. 이미지를 전송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png im 즉 우리가 스탬프라고 하는 이미지를 im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붙였기 때문에 im이란 이미지를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 전송이 다 된 다음에는 이미지 디스트로이를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자원을 해제시켜주는 그런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좌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 xx 자 여기에서 요 콤마에서 요 콤마 요 구간에 들어오는 요 값은 예 텍스트가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가 original.png라고 하는 배경 이미지 상에 어떤 x 좌표에 위치하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요 콤마까지 들어오는 요 구간에 들어가는 값은 예 y축에 해당되는 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미지 imx라고 하는 것은 예 오리지널 이미지의 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폭에서 자 $sx는 요거잖아요. 예 생활 코딩이라는 로고에 폭을 빼준 거고 거기서 다시 마진 라이트 요거죠. 예
아까 제가 요렇게 생활 코딩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의 여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예, SX였죠. 바로 그 값을 아니 XX가 아니죠. 바로 이게 마진 라이트였는데 그 값을 이렇게 입력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캔버스가 있습니다. 캔버스가 있는데 만약에 요 뒤에 있는 부분,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아직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값만 세 번째 인자로 주게 되면 요 값은 요 캔버스의 폭만큼의 값이잖아요. 요만큼의 값이 여기 있는 이미지 SX, IM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활 코딩이라는 요 글씨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있으면 자, 거기서 마이너스 XX를 해주게 되면 요 생활 코딩이라는 요 텍스트에 이 폭만큼을 요 폭만큼을 여기서 요 전체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전진을 하겠죠. 위치를 여기다 놓을까요? 얘가 요만큼을 전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진이 없잖아요. 여기 탁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 라이트를 빼주면 즉 여기에 우리가 지정한 요 10픽셀만큼을 빼주면 얘가 여기에 있던 게 요만큼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바로 10픽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y축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캔버스에 어떠한 이미지를 그릴 때 그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 또 복사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워터마크나 이런 것들은 뭐 서비스에서 자주 쓴다면 자주 쓴다고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요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면 그걸로 이번 수업은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